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후, 좋았어. 빨리 방에 들어가서 아오! 요즘 유행하는 도표경 게임 좀 해볼까나? 어? 아니 뭐야? 오,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집 앞에 찾아온 거지? 어, 누구세요? 아니 뭐야, 분명히 누가 배를 눌렀는데? 꼬부기언들, 영상에 좋아요 눌러서 문을 열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어우! 어? 아니 뭐야,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표지판, 어,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진짜 괴물을 찾아라? 어, 진짜 괴물을 찾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이, 몰라 몰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늦은 밤에 이런 장난하시는 거야? 오, 일단 여기 이렇게 표지판 놔두고 문 닫고 빨리 방으로 가서 도표경 게임해야지. 어? 아니 뭐야? 어우, 아니 또 누가 이렇게 배를 누르는 거야? 누구세요? 좋았어, 문을 열어볼까가 아니라, 어, 조금 전에 오, 이렇게 진짜 괴물을 찾아라, 진짜 괴물을 찾으라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설마 가짜 괴물이 우리 집 앞에 찾아온 건가? 어, 그러면은 어, 한번 현관문 통해서 봐봐야겠어. 아오! 아니 뭐야,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온 괴물 친구, 어, 이 괴물 친구는 주노말리의 슬라임. 슬라임 친구인데 지금 이 슬라임 친구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고. 좋았어. 일단 눈, 어, 눈은 이상 없고, 오케이, 전체적인 모습도 크게 이상 없는 모습. 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온 이 친구는 진짜 주노말리 슬라임 괴물 친구인 것 같은데,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아우! 진짜 슬라임 괴물이 맞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어. 좋아 좋아, 벌써 이렇게 TV로 진짜 슬라임 괴물의 모습을 확인해보면은, 오케이, 우리 집 앞에 찾아온 슬라임 괴물, 진짜 슬라임 괴물이 맞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은 어우, 문을 열어줘도 되겠지? 어, 잠시만 슬라임. 오케이, 오, 슬라임 안녕. 까부기, 문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진짜 슬라임이라고. 오, 좋았어. 어우, 슬라임 친구, 진짜 슬라임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성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진짜 슬라임 친구가 들어왔지만 가짜 괴물 친구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일단 문부터 좀 닫고. 아니 뭐야, 이번에는 어떤 괴물 친구가 찾아온 거지? 어, 누구세요? 좋았어, 지금 어우, 우리 집 앞에 찾아온 괴물 친구는 뭐야? 주노말리의 기린 친구. 어우, 기린 친구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왔는데, 기린 친구의 지금 모습이 이렇게만 보면은 정상 같지만 지금 뒤에 있는 한쪽 다리가 뭐야? 어, 굉장히 이상한 모습. 지금 이 녀석 가짜 주노말리 기린 괴물인 게 확실해.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 녀석을 내쫓을 수 있으려나? 어? 아니 뭐야? 어우, 지금 여기에 레버, 아주 수상한 레버가 생겼는데, 이 레버는 도대체 뭐야? 오케이! 어? 거북이, 문 좀 열어줘. 어? 아니 뭐야? 여기 있는 레버를 내리니까 괴물 친구가 바로 슝 하고 날아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가짜 도플갱어가 오면은 여기 있는 레버를 내리면 되는구나? 어우, 누구세요? 좋았어, 이번에는 어떤 괴물 친구 이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뭐야? 어, 이 괴물, 도대체 어떤 괴물이더라? 오케이 그래,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온 이 괴물 친구는 주노말리 괴물과 사이렌드 괴물이 합쳐진 주노말리 사이렌드 괴물. 지금 이렇게 현관문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만 봤을 때는 진짜 주노말리 사이렌드 괴물이 맞는 것 같은데? 발도 그렇고, 오케이, 다리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자도 사이렌까지 있으니까 정상, 진짜 사이렌드 아니야? 좋았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제대로 한번 위에 모습까지 확인해봐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2층으로 올라가서 오, 창문을 한번 봐보는 거야. 오케이, 아니 뭐야? 어, 지금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찾아온 주노말리 사이렌드 괴물 이빨, 사이렌에 있는 이빨이 지금 다이아로 돼 있잖아? 어, 그러면은 이 녀석 진짜 주노말리 사이렌드 괴물이 아니라 가짜였네. 오케이 오케이. 아우! 후, 가짜 주노말리 사이렌드 괴물 저리 가라고! 아우! 오, 아니 이 녀석, 후, 좋았어, 이렇게 가짜 주노말리 사이렌드 대쫓는데 성공했고. 어?
아니 뭐야? 아니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괴물 친구지?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뭐야 지금 우리 집 앞에 주노말리 돼지 괴물 친구가 찾아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현관문을 통해서 돼지 괴물의 모습 봤을 때는 정상적인 돼지 괴물 친구인 것 같은데? 어우 이렇게 팔도 정상 그리고 눈, 코, 입 모두 정상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 주노말리 괴물이 찾아온 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이렇게 진짜랑 비교해보면은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온 주노말리 돼지 괴물 친구 진짜 주노말리 돼지 괴물이 맞는 것 같은데? 오 좋아 좋아. 그러면은 돼지 괴물 조금만 기다려. 문 열어줄게 돼지 괴물. 오케이. 가보게 문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진짜 주노말리 돼지가 맞다고. 오케이 좋았어. 주노말리 슬라임 괴물에 이어서 돼지 괴물까지 우리 집에 들여보내는데 성공! 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다음은 또 어떤 괴물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오려나? 아니 누구세요? 좋았어 이번에는 어떤 괴물 친구야? 아니 뭐야 캣냅? 캣냅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왔는데 어? 아니 친구 캣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악세사리 번개 모양 악세사리랑 토끼 귀를 보니까 캣냅이 아닌 것 같은데? 토끼 괴물은 설마 스마일링 크리터스의 호피 홉스코치인가? 그런데 왜 여기 색깔은 또 캣냅의 색깔인 거야? 좋아 좋아. 아니 이 녀석 확실히 캣냅이든 호피 홉스코치든 가짜 도플갱어는 맞는 것 같은데 원래 어떤 괴물이었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렇다면은 그럼 이렇게 여기서 모습을 확인해보면은 오케이 그럼 역시나 예상대로 캣냅 호피홉스코치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온 저 괴물 친구 호피홉스코치의 본모습 도플갱어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토끼 귀도 그렇고 악세사리도 번개 모양이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본모습 캣냅과 호피홉스코치는 외형적인 부분은 귀 말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네. 살짝 색깔만 다른 느낌? 오케이 그러면은 저 녀석 호피홉스코치를 따라하려다가 색깔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 도플갱어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저 녀석 빨리 내쫓아야지. 저리 가라고 호피홉스코치 도플갱어. 거북이 나 호피홉스코치야 문 좀 열어줘. 좋았어 호피홉스코치 도플갱어 내쫓는데 성공. 아니 뭐야 이번엔 또 누구야? 이번에는 아니 뭐야 주노말리의 도마뱀? 도마뱀 친구? 도마뱀 친구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왔는데 이 친구 오케이 발도 그렇고 색깔도 이상 없고 눈, 코, 입 모두 정상 이렇게 현관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상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짜 도마뱀 친구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보면은 우리 집 앞에 찾아온 도마뱀 녀석 진짜 도마뱀이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도마뱀! 거북이 문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진짜 도마뱀이 왔다고.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지금까지 진짜 주노말리 괴물 친구들 슬라임 돼지 도마뱀 우리 집에 들여보내는데 성공.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또 어떤 괴물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오려나? 누구세요? 좋았어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괴물 친구야?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우리 집 앞에 찾아오니 괴물 친구 현관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만 보이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크기가 큰 괴물 친구인 것 같은데 오케이 색깔을 보니까 주노말리 괴물 친구인 것 같은데 어라 이런 주노말리 괴물 친구가 있었나? 좋았어 일단 이렇게 발을 봤을 때 주노말리 괴물 친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좋아 좋아 그리고 아니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꼬리 꼬리 같아 보이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꼬리인데 도대체 어디서 본 꼬리더라 이게? 그래 저 꼬리 모습은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의 꼬리 아니야? 물고기 괴물이 저렇게 생겼었나?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괴물 친구 내가 처음 보는 주노말리 물고기 도련번이 괴물 친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고기 괴물의 특징에 여기 보면은 손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손까지 있는 모습 좋았어 그러면 한번 원래 모습 우리 집 앞에 찾아온 괴물 녀석의 원래 모습을 확인해보는 거야 좋았어 아니 뭐야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집 앞에 찾아온 괴물 녀석의 원래 모습?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긴 괴물친구구나. 오케이 오케이, 물고기 괴물친구인데 굉장히 근육질의 크기가 크게 거인처럼 변한 물고기 괴물친구. 거인 물고기 괴물친구인데 참 좋았어. 다리랑 꼬리는 오케이 오케이, 원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상 없고. 그러면은 이제 위를 포함한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아니 뭐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얼핏 모습이 보이는데 이 녀석 조금 전에 원래 모습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괴물친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얼굴이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 지금 우리 잡혀 찾아온 이 녀석은 도플갱어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살짝 귀상어, 망치상어처럼 생긴 모습. 아니 뭐야 이 녀석, 가짜였냐고. 좋았어. 그러면은 가짜 도플갱어 녀석 빨리 저리 가. 아우 바보기, 문 열어줘. 좋았어. 가짜 도플갱어 거인 물고기? 물고기 거인 내쫓는데 성공. 뭐야 이번에는 또 누구야. 좋았어, 현관문을 확인해보면은 아우! 뭐야, 집 앞에 아무도 없는데. 어라? 아래 지금 표지판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문을 열어도 되려나? 오케이! 아니 뭐야, 당신은 도플갱어 마스터? 아니 뭐야, 오늘 이렇게 도플갱어 괴물들을 다 찾은 건가? 아우! 자, 오늘 이렇게 도플갱어 괴물을 찾는 병맛사랑극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원들이 보고 싶은 병맛사랑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장소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